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생생한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욕망 캐스터 이동영이 간다 간다 간다. 봄소녀 재우시네. 정말 봄 기운이 완연한 요즘입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나들이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봄 피크닉과 꽃놀이, 거기에다가 낭만적인 장터까지 이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경북 고력으로 저와 함께 봄나들이 떠나시죠! 고고! 봄나들이 나왔다! 우! 봄소풍가다! 상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첫 번째 장소로 가봅니다. 오, 바로 여긴가 보다. 대가야 생활촌. 여기서 만나뵙기로 했다 이거지. 네, 어디 계시지? 누구를 기다리기로 했나 봐요. 네, 근데 왜 안 오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여기에요. 어디 어디? 어디요? 잠깐만. 위에 계시네요. 여기 오세요. 위에 계시더라고요. 위에서 나타나실 줄 몰랐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 올라오니까 이 초록초록 이 대가야 생활촌이 하늘에 보이네요. 위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네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봄나들이를 좀 제대로 즐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고력에 찾아왔습니다.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정말 제대로 오셨습니다. 대가야 시대를 재현해온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놀이시설 그리고 체험들을 즐겨볼 수 있는 대가야 생활촌의 사계 봄 시즌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숙명물과 함께 그리고 공방촌 체험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또 대가야 심포니라고 가야금과 함께하는 즐거운 공연이 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온 분들이 많이 기다렸다는 듯이 많이 와주고 계셔서요. 또 저희가 더 매주 더 프로그램들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급하거든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겠다. 3년 전 문을 연 대가야 생활촌은 1500년 전 대가야 시대를 재현해놓은 고력의 대표 관광 명소인데요. 다음 달 29일까지 봄맞이 프로젝트가 열리면서 요즘 나들이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먼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이 가득한 곳으로 가봅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자, 알록달록. 너무 정말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친구들 너무 재밌게 뭘 만들고 있는데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화분. 화분 만들고 있어요. 흙을 좀 트르내서 이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주 야무지게 화분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꼭꼭 눌러주면 됩니다. 넣어주세요. 이제 봄이고 하니까 가족끼리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식물도 이제 심어서 이제 힐링할 수 있는 네, 그런 체험이 많습니다. 네. 하나 직접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친구들, 네. 이모도 같이 만들어 봐도 돼요? 이모. 네. 좋아요. 이모죠. 우리 같이 만들어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서 욕망 캐스터표 다육 화분을 만들어 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는데 우리 카메라에 자랑 좀 하자. 자, 하나, 둘, 셋. 완성! 예쁘죠? 예뻐요. 이거 같이 나오니까 기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 지 생일 줄 알고 지 집에 가려고 했는데 화분을 만들면서도 친구가 오늘 여기 온다고 친구 생일 못 갔어요? 그래도 여기가 더 재밌어요? 네! 아이는 아이죠? 한편 대가야 생활촌이 작은 공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가야금 퓨전 공연. 코로나19로 답답했던 가슴이 뻥하고 뚫리는 것 같았는데요. 모처럼 열린 공연이 관람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까지도 시원하게 해소시켜줍니다. 아니,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즐겁게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공연을 보고 싶었는데도 이제 하는 공연도 없었고 공연이 있더라도 이제 취소되는 공연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날씨도 너무 좋고 기분 좋게 나들이 왔다가 좋은 공연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신나게 체험과 공연을 즐겼더니 금세 체력이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다리 아프다. 뭐 있나? 저거! 저거면 다리 안 아프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귀여워! 기차야 기차! 이거 타면은 여기를 슝 하고 돌아지나 봐요. 나도 타야지! 우와! 대가야 생활촌 기차 출발! 오, 신난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미니 기차를 타고 봄 풍경 속으로 달려갑니다. 걸으면서 봤던 풍경도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기차를 타고 앉아서 보는 풍경은 더 멋지네요. 미니 기차에 몸을 싣고 고령의 봄을 만끽하던 그때였습니다. 너무 즐겁겠다. 이렇게 곳곳에 돗자리 펴고 서풍 즐기시는 분들이 진짜 많네요. 그래, 봄나들이는 피크닉이지, 피크닉. 화창한 봄날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슬쩍 봤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요. 감사합니다. 초록초록 잔디에 이렇게 예쁜 돗자리를 깔고 우리 친구의 나이가 의심될 정도로 너무 편하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오늘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서 준비를 만반으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돗자리도 그렇고 외관이랑 파라솔까지 완벽합니다. 이거는 여기 앞에 그 생활촌 앞에 입구에 가면 이게 다 대여가 되더라고요. 대여가 되는군요. 이걸 직접 준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네, 저희 엄청 편하게. 왔어요. 저도 그럼 이렇게 예쁘게 피크닉 즐겨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입구에? 여긴가 봐요. 피크닉 용품 대여. 이렇게 다 빌려주나 봐요. 너무 괜찮은데요? 이 봄날의 피크닉 저도 즐겨봐야죠. 피크닉 매트와 미니 테이블, 파라솔 등 이 모든 게 단돈 만 원. 게다가 하루 종일 빌릴 수 있다고요.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가 한적하고 그늘도 있는 게 딱인 것 같아. 혼자면 어떻습니까? 피크닉과 함께 봄 햇살 즐길 준비 완료! 피크닉 덕분에 감성이 충만해지는 시간. 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소중한 일상을 누려봅니다. 곧 주무시는 거 아니죠? 저도 같이 즐기고 싶네요. 진짜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너무 편해서. 좋다. 진짜 너무 편해요. 이렇게 누워서 봄바람과 풍경을 즐기니까 이게 바로 봄 소풍이구나. 봄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구나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요, 대가야 생활촌에서 봄나들이 즐기세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고령군의 한 마을. 이곳에 봄만 되면 상춘객들이 너도 나도 찾아오는 비밀이 있다고 안녕하세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마을로 걸어 들어오는데 입구부터 꽃향기가 가득한 게 거기다가 여기 뒤로도 전부 다 꽃이에요. 우리 마을은 1350년경에 개척한 마을인데 지금부터 한 700년 됐지요. 그래서 처음 개척할 때 무릉도 온 것다 해가지고 원래는 마을 이미 동원이었는데 그 앞에 이제 나루터가 생기니까 이제 도진으로 됐지요. 한적한 시골 마을이 봄만 되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 바로 복사꽃 때문인데요. 매년 봄이 되면 복사꽃이 활짝 펴 봄의 절정을 알리고 마을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근데 마을 곳곳이 다 꽃인데 지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이것도 복사꽃이에요?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능수도화라는 게 있는데요. 능수도화요? 예, 한 가지에 이 흰꽃, 빨간꽃이 같이 핍니다. 소위 이제 의사화, 이게 의사화입니다. 연분홍 복사꽃이 고운 자태로 나들이객을 유혹하는 도진리. 마을 곳곳에는 이렇게 예쁜 벽화도 그려져 있는데요. 마을 전체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봄과 잘 어울리는 풍경과 마주합니다. 우와! 이 마을에는 꽃만 많은 줄 알았더니 무슨 장독이 이렇게 많아요? 정말 많네요. 우리 선조들이 장을 잘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개발했지. 그래서 이름도 장유마을. 복사꽃만큼이나 유명한 게 전통 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어머님들
아니야, 너무 잘 어울리세요. 복사꽃같이 예쁜 우리 어머님들. 안 그래도 우리 이장님이 이 마을의 장맛이 그렇게 좋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콩도 직접 저희 마을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 콩으로 메주도 끓이고 장작불로 그래 해서 온돌방에서 띄워가지고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마을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와. 사람과 자연이 함께 담근 전통 된장. 빛깔부터 남다르더라고요. 표정을 보니까 다 알 것 같아요. 콩의 그 구수함이 콱 들어간 게 감칠맛이 오 장난이 아니네요. 무릉도원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마을. 진짜 여기는 울긋불긋 꽃대걸. 예. 마을 전체가 꽃대걸이에요, 꽃대걸. 울긋불긋 꽃대걸 자리인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예요. 예. 여기는 지금 어떤 곳이요? 우리 요 이제 마을 회의실, 그 체험실. 여기 지금 마을 회관이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거예요? 예. 와. 알록달록 예쁜 화분이 반겨주는 마당에서는 마을 주민은 물론 마을을 찾는 손님들도 누구나 티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스한 봄 상춘객들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선사하는 인심 좋은 도진리 주민들. 저도 덕분에 이곳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그러면 이 8개면에서 저 1개면 한 말로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1등을 했어요. 이리 자라나서 1등 해가지고 상금도 타고 이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이거 안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와. 이 마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면 또 이 꽃필 때를 막 수없이 왔어요. 무릉도원이 어떤 곳인지 좀 많이 찾아서 구경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을도 예쁘고 인심도 좋은 마을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계절 내내. 예, 예. 많이 많이 반겨주실 거죠? 예. 많이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특별한 장터가 열리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 예쁘다. 와, 볼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장터는 장터인데 이 노랫소리까지 약간 복합 문화 공간 같은 너무 세련된 장터인데요. 예쁘다 진짜. 안녕하세요. 알아봐주셨어요? 네, 아주 TV에서 계속 봤잖아요. 아니 욕망캐스터가 여러분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성공하셨네요. 욕망캐스터. 감사합니다. 근데 뭘 많이 사셨나요 지금? 너무 많이 샀어요. 주변 봄길에 지금 한가득이에요. 네네. 와, 아니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세련의 장터가 있대가지고 마음 먹고 지금 들고 왔거든요. 이 장터에 큰 손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곳저곳 살 게 되게 많아요. 여기 어떤 곳인데 이렇게 예쁘고 살 게 많은 거예요? 주민들이 그냥 대량 떼와서 파는 물건이 아니라 직접 다 만든 것들. 핸드메이드 제품만 나와서 자기의 제품을 알리는 곳이에요. 와, 그런 만큼 믿을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와, 근데 여기는 막 노래도 흘러나오고 단순한 장터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텐트 하나도 자기가 사서 테이블도 자기가 사서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직접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스스로 철거하고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합니다. 그래서 볼거리도 많고 가지각색, 각양각색 다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난 주말 강을 따라 낭만이 흐르는 리버마켓이 열렸습니다. 리버마켓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 리버마켓과 함께 장을 열었는데요. 무려 46팀이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살렸어요 지금? 살렸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오, 어머. 열쇠고리. 열쇠고리예요, 열쇠고리. 여기서 직접 구입해보시고 하니까 좀 어떤 거 같으세요? 생각보다 좀 이게 저렴하고 그리고 또 핸드메이드 제품이라서 마음이 가네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이것저것 많이 담아갈 생각이세요? 네네네, 많이 사야죠. 지금 지갑 한 8만 원 정도 갖고 왔습니다. 준비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리버마켓 VIP시네요. 저도 본격적으로 장 구경에 나서는데요. 소소하고 재미있는 볼거리에 그만 제 본분을 잊고 맙니다. 여기가 바로 쇼핑 천국이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사겠어요?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장터에 먹거리가 또 빠질 수 없죠. 곶감 쌀빵을 한 입 맛봤는데요. 입안 가득 달콤함이 퍼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장터 한편에는 이렇게 잠깐 쉬어갔다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드넓은 장터 구경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커피 한 잔으로 달래봅니다. 뭔가 원래 장터 하면 되게 바쁜 느낌만 들었었는데 여기 장터는 진짜 모든 걸 좀 즐기고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낭만이 넘실대는 장터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쌓습니다. 오늘 어디로 떠나야 할지 고민이라면 고령이 답입니다. 추억과 낭만 흐르는 고령에서 남아있는 법을 재미나게 즐기세요. 일상 회복에 한 발짝 다가서면서 예전에 소중했던 풍경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계절이 주는 행복감을 만끽하지 못했다면 고령에서 안전하면서도 알차게 남은 봄을 누려보세요.